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전투표를 합시다. 뭐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뭐 제가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만은 사람들이 뭐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사는 거죠.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사는데 이렇게 신문지상에 무슨 수도권 현역 수성도 쉽지 않은 여당 뭐 박빙이니 열세니 이렇게 하더라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힘 진단은 조사에 불안해하며 투표장 안 가면 집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일찍부터 이야기해왔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사전투표 제도라는 것은 그냥 사전투표일 양일하고 투표함이 보관되는 4박 5일 지역선관위에 보관되는 동안 모든 작업은 다 끝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국힘당이 선관위하고 해가지고 무슨 수검표 개수기 돌리는 것을 순서를 바꿔가지고 수개표를 한다. 예, 국민들을 다 우롱하는 거죠. 5번 6번에 해당하는 개표소에 도착하기 전에 사전투표는 모두 다 작업이 다 되는 거지 않습니까? 공 박사님 그걸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본 적은 없어요. 내가 봤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아니 선거관리위원회가 표를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해가지고 자랑스럽게 본인들 홈페이지에 다 올려놨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뭐죠? 득표수를 조작한 거지 않습니까? 표를 몇 표나 쓰셨는지는 내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내가 안 봤습니까? 추정만 하는 겁니다. 이 인간들이 전산 조작을 해서 표를 뭐죠? 만지고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하는 작업이 2, 3번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3번에서. 그러니까 선거 결과는 그냥 오늘하고 내일하고 그냥 그렇게 결정되는 겁니다. 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4년간의 긴 여름 장정을 거쳐가 내린 결론이 2017년 대선부터 2022년 4월 보궐선거까지 사전투표 조작의 주력 방법은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한 후보별 득표수 증감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었습니다. 2017년 대선까지부터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제야 H님이 여러분들 도움을 주셔가지고 2014년 총선, 2016년 총선이 다 분석이 됐지 않습니까? 그 2014년부터 전부를 다 조작을 해온 겁니다. 사전투표를. 그럼 2012년은 괜찮냐? 2012년은 정밀 조사를 안 했습니다만 전수 분석 결과를 보게 되면 재외국민투표는 전부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그죠? 2012년은 재외국민투표는 전부가 그때는 관내 사전투표, 관외 사전투표가 없었어요.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전투표가 확장이 돼가지고 관내, 관외,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국외 부재자 투표를 재외국민투표로 바꿔가지고. 그게 이게 2017년이 아닌 겁니다. 2014년부터. 그리고 2012년째 국외 부재자 투표도 다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핵심은 뭡니까? 사전투표 득표율을 조작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사전투표를 부풀려 가지고 위조 사전투표자 수를 확보한 다음에 그걸 특정 정당 후보에게 전부 다 쏟아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값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차이값.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 전국의 3,510개 읍면동에서 거의 몇 개를 빼고 전부가 뭡니까?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관내 사전투표를 더불당한테 전부 다 쑤셔 넣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쑤셔 넣어줬으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보시더라도 신기하죠? 좌우대칭입니다. 항상 더불당은 플러스고 국힘당은 마이너스입니다. 예, 크기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7.03 마이너스 6.02
표본 오차를 크게 벗어난 수치인 거죠. 이게 뭡니까? 3구 대통령 선거 전국에 보시게 되면은 3,510개. 그럼 몇 개입니까? 이게 3,510개. 3,510개보다 좀 적겠네요. 이게 3,510개 가운데서 이게 조금 틀렸네. 이건 조금 더 뭐 3,000개 정도 되겠네요. 예. 곱한 확률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표를 집어 넣어줘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2016년 총선에 제주갑을 보게 되시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집어 넣어준 표가 2,469표를 집어주고 사전투표장에 나오신 분들은 17,530명이고 진짜 17,530하고 가짜 2,469표를 합쳐가지고 19,999표를 선관위가 발표한 거지 않습니까? 이 2,469표를 여러분들 만들기 위해 가지고 실제로 사전투표소에 오신 분들은 선거인수 기준으로 9.34%인데 그걸 10.67%를 뻥튀기 해가지고 1.32%를 뻥튀기 한 다음에 표를 몇 표를 만들었습니까? 이 2,469표를 만들어가 집어넣어준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거를 해온 겁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나라에서 이렇게 더하기도 못해가지고 10년 이상 이렇게 선거 부정을 저질러도 판사 대법관들 다 덮는 겁니다. 예.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는 아닌 거죠. 예.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노원병 이준석 후보가 이름 출마했던 겁니다. 몇 표를 집어넣었습니까? 노원병의 상계 일동 1,208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네 장당 한 장을 집어넣어 준 거죠. 진짜 4,834표. 진짜란 것은 사전투표소에 오셔가지고 기표하신 분입니다. 기표해서 집어넣은 분. 1,208표는 오지 않은 분인데 만든 거지 않습니까? 만들어서 그걸 특정 정당 후보한테 집어넣어 준 거지 않습니까? 상계 일동 예? 1,208표를 전부 다 특정 정당 후보한테 넣어주는 거죠. 예. 이렇게 여러분들 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2022년도에 인천 연수월 선거 결과 1,068표를 집어넣어 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가장 극명하게 대비를 한 것은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여러분 이게 2022년 선거고 이게 2023년 선거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관내 사전투표가 3만 6천 표에 7만 4천 표로 뛴 겁니다. 표를 집어넣어 줬으니까 확 뛴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